내 인생은 참 빠르다. 젊어서는 인생이 꽤 깊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 화살처럼 달리는 백마를 문틈으로 얼핏 본 것처럼 인생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인생이 버겁다고 말하는 것은 나이 든 것이 아쉬워서도 아니라 사실상 인생이 기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수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불행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잊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버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이는 것이고, 끊이는 것이고, 미움은 사귀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폭박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혀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를 잘 다니던 한 부부가 교회 가기 전에 심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회에 갈 기분이 안 난다고 골프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너무 세게 힘을 주어 치는 바람에 뒷땅을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거 봐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언뜻 들으면 좋은 신앙심에서 나온 말 같지만 그 말은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남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아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많이 아팠지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면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좋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며 뜻이고 꿈이며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냄새나 물고기가 물고기까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많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같은 말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오늘도 역시 늦었군. 시간 개념도 없는 친구가 들리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 아팠지 오느라고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봅니다. 실수를 자주 하는 직원에게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제재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다음번에는 더 세심하게 차분히 해봐 라고 말해봅니다. 급한 때에 연락이 안 된 자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니니? 라고 말하는 대신에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봅니다. 물결을 느낌표로 바꾸면 분노가 불러갖고 감사의 긍정이 찾아옵니다. 우리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다시 가시로 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는 세스피어의 말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물질적 폭력보다 상처도 깊고 후유증이 심한 것이 말의 폭력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 가족 사이에서의 말은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말은 사람의 흉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가까이 두기 어렵고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을 방에 들여놓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검에는 두 개의 낙이, 사람의 입에는 백 개의 낙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속담처럼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으며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음을 드러내는 교만한 언어에는 불행이 찾아오지만 내가 낮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언어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네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짧지만 이런 한마디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 진합니다. 그런가요? 네. 생각의 차이. 잘 들어보세요. 20대 금발의 여성이 매매폰에 있는 은행 안으로 들어와서 대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업무상 유럽에 출장 가서 2주 동안 치료할 예정이라면서 5천 달러가 필요하다며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그 여성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그녀는 담보물로 자기 롤스로이스 차량 13을 건네줬습니다. 그 자동차가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임을 확인한 은행 측은 모든 신상 정보가 이상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녀의 차를 담보로 5천 달러를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장과 직원들은 고작 5천 달러의 대출을 위해 25만 달러의 고급차를 담보로 맡긴 그녀를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은행 직원이 대출 담보물인 그녀의 차를 곧바로 은행 지하차고에 예치 완료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돌아와서 5천 달러 원금의 이자를 합해 은행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15달러 41센트. 은행 대출 담당자가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정확한 날짜에 돈을 갚아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은행은 아가씨께서 5천 달러를 대출해 가신 후 아가씨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니 억만장자이시더군요. 그런데 왜 고작 5천 달러를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가요? 은행원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 금발의 여성이 대답을 했습니다. 복잡하고 빈자리가 없는 뉴욕시에서 2주간 주차하는데 고작 15달러 41센트만 내면 되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겠습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반대가 되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방법과 이치를 깨닫고 그런 원리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적 도시 뉴욕의 번화가 왕래가 빈번한 길거리에 앞을 못 보는 노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앞에는 나는 매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씨가 적힌 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글을 읽으면서 불우한 매인 노인의 앞을 지나쳐 많은 사람이 오갔지만 가끔 한두 사람이 동정 한 입을 던지다시피 보태기는 신용을 하듯 바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그 한 사람이 그 맹인 앞을 지나가다가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판을 집어들더니 그 한지 뒷면에다 사인펜을 꺼내서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볼 수가 없네요. 라는 내용을 글로 고쳐놓았더니 매인 노인을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노인이 앞에 놓인 깡통의 동전을 들어 집대까지 공손히 놓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깡통에 동전과 지폐가 차고 넘쳤습니다. 판에 적혔던 처음 글자나 나중에 아가씨가 내용을 고쳐놓은 글씨의 내용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다른 말로 고쳐 썼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차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금발의 아가씨의 생각이나 방법과 구걸하는 요령까지도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마음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관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소에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과 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는 환희와 기쁨, 그리고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